지난해 9월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B씨의 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의 발목을 거꾸로 잡고 화장실로 이동해 씻긴 뒤에도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물기를 탈듯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단기 중 보울 판정에 관해 과도한 항의를 한 김원형 SSG 랜더스 감독이 제재금 1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김 감독은 지난 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SSG 서진용 선수의 공을 볼로 판정해 볼 넷에